부담 실습이 있었는데 취소된 상태여가지고 해가지고 앞에서 보고 오셔서 아시겠지만 캐논 M50 마크2와 함께합니다. 오.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건 좀 오래됐는데 이 주제가 이제 자신한테 생겼을 때 오늘의 심플한 밥상. 어제도 편집하다가 늦게 잤더니 공부. 저 왜 수업을 시작을 안 하시지? 배고프다. 안경을 벗었더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네. 점심 먹고 그다음에 뭐였지? 오늘 선거가 있어서 학생회 선거에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헬스장 등록을 할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헬스장 사용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이 마스크를 쓰는 것만 제외하고는 꽤 많이 돌아온 것 같아서 되게 기쁩니다. 어떻게 보면. 그치만 이제 그래서 대면 수업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5분 만에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그 큰 장점 때문에 이 비대면 수업이 살짝 더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갑시다. 아.
전문가의 물건이야. 이거 근데 한 번 더.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진짜 구월동의 명물이라고 제가 감히 얘기한. 아 이거지. 이게 약간 Z세대 감성이라 해가지고. 좀 멋있다. 이거 여기 붙여놓고 좀 봐야 되겠어. 오, 이건 또 뭐야? 아, 오, 다 약간 살짝. 이렇게나 많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3부인과 3주 시험이 끝나고 이제 다음에 2주 시험이 남았는데요. 이렇게 현생을 버리고 도망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실 카메라 관련해서 Q&A를 진짜 제대로 받아보려고 했는데 질문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브이로그를 시작하려고 할 때 카메라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골랐어요. 제가 캐논을 고른 이유,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색감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색감에 대해서 후보전까지 할 시간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 컷 편집하고 자막 붙여놓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예전부터 캐논 카메라의 색감을 좋아했기 때문에 사실은 별 고민 없이 브랜드는 바로 캐논으로 결정했었습니다. 카메라 좋다. 좋죠. 이쁘죠. 포샷이하게 나오죠. 나오죠. 근데 이제 사실 그 안에서도 주로 되게 많이 나뉘어요. 당연히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카메라를 살 수 있겠죠. M50 마크2입니다. 브이로그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컴팩트 카메라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G7 마크3 캐논에서는 저희가 흔히 똑딱이라고 하죠. 확실히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간편한 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카메라가 나뉘는 이유가 있겠죠? M50 마크2는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아무래도 렌즈 종류에 따라서 더욱더 다양한 그림을 담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확대하거나 축소가 좀 자유로운 렌즈를 좋아해서 사실은 저도 거의 번들 렌즈만 쓰는 사람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캐논에서 렌즈도 함께 몇 가지 대여받아서 사용해봤는데 그 인물 사진을 잘 찍는다 이런 느낌을 내려면 역시 렌즈가 있었어야 됐나 봐요. 사진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플립형 LCD는 이렇게 위로 180도 꺾여서 올라오는 LCD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랑 다르게 회전형 LCD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사용하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크게 갈릴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회전형 LCD는 마이크를 핫슈에 장착하더라도 화면을 잘 볼 수 있고 화각 확보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전자기기 하면 바로 화이트지 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거든요. 카메라 중에서는 유독 화이트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카메라는 또 화이트를 가지고 있고 또 렌즈까지도 실버로 나와 있어서 되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387g으로 굉장히 가벼운 편에 속하는 카메라입니다. 물론 이제 뭐 마이크를 달고 삼각대를 달고 뭐 짐벌을 달고 하시기 시작하면 사실 무게 들어가는 건 한두 것도 없지만요. 브이로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가벼운 게 저도 이 카메라가 제가 카메라를 사기 전에 있었다면 좀 고민을 해봤을 것 같아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가격입니다. 가성비가 비교적 좋은 편에 속하는 카메라. 번들 렌즈에 바디까지 해서 80만 원대면 제 카메라에 비해서는 모든 영상들이 다 이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들이었습니다. 나는 꽤 마음에 든다. 그리고 난 화이트도 좋고 뭐 가격대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미러리스에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 접근성이 굉장히 괜찮은 카메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처럼 캐논 색감을 좋아하신다면 사실 더할 나위 없겠죠. C타입으로 충전을 해서 사용하는 기도 했거든. 그런데 이건 아쉽게도 C타입이 없고 충전이 안 되더라고요. 해야 될 때는 마이크로 5핀으로 연결하시고 배터리를 빼서 충전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배터리 팩을 충분히 구비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 캐논 정품 삼각대 그립도 이번 기회에 함께 사용해보게 됐는데요. 캐논 어플을 사용해서도 원거리 촬영이 사실 가능하거든요. 누르면 촬영이 된다. 이걸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위아래만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60도 돌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사용해보니까 아 이게 나에게 필요한 기능이었구나 이런 게 그때를 노리셔서 삼각대 그립이나 마이크를 원하시면은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에 촬영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저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캐논에서 이미지.캐논이라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M50 마크2가 출시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 업로드 기능인데요. 이게 짜잘짜잘한 클립들이 여러 개 모이다 보니까 파일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어느 순간에 SD카드 용량이 다 차있어요. 뭐 다 업로드 될 때까지 뭐 촬영 아예 못한다거나 구글 드라이브나 뭐 원드라이브나 옮기고 업로드하는 과정 용량 제한 없이 최대 30일까지 다른 사람들과 공유도 할 수 있어서 업로드부터 공유까지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캐논에서 나우 플리스 의상도 협찬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바로 이 옷, 이 나우 플리스입니다. 보시면은 딱 봐도 굉장히 도톰해 보이죠? 한국이 요즘 봄, 여름, 갈, 겨울이라고 하잖아요. 봄, 가을에 주로 많이 입는 플리스를 구매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플리스는 안에 안감도 들어있고 지금 이제 11월이라서 굉장히 추운데 밖에서 이 플리스 하나만 입고 있어도 여기 플라스틱 이런 택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플리스가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만들어진 플리스라고 합니다. 환경보호라는 게 사실은 당연하고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린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나름대로 그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캠핑도 하면서 지구를 지키는데도 일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보도록 노력합시다. 그치만 노력한다는 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끝! 안녕! 마시멜로 구워 먹을 때의 노래가 뭔지 아세요? 아이유 마시멜로입니다. 가까이 가면 타더라고요. 완전 불에 닿으면. 근데 제가 계속 불을 닦게 해가지고
파초, 파랑이랑 초록이다, 그치? 너무 광고 멘트 같나? 귀엽네. 아, 이게 생각보다 안 차네. 이게.